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보험회사의 갑질, 횡포, 그리고 못 받는 보험금 사례나 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받는 사례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와서 보험금 받는 꿀팁, 아니면 시술이라 수술비를 못 받는 사연, 오토바이 사건 사고, 실손보험을 못 받는 사연, 외국에 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 사연, 치아보험을 보험 청구했는데 못 받는 사연, 후유장애 못 받는 사건 사례, 카톡이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문의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경우 제가 알기로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현재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연맹 등 사건을 지금 진행 중인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변호사나 혹은 손해사정사를 중간에 소개시켜주고 중개수도를 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오로지 보험영업부서에 있고 일반 설계사나 동일하게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 본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보험 청구하여 누구는 보험을 좀 아니까 보험금을 주고 누구는 모르니까 못 준다는 식의 보험회사에 제가 참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매우 화가 났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르게 해석이 되어 지급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시술로 청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절제, 절단 등의 문제 삼아 신의료수급법에 포함이 되어 지급이 되고, 누구는 시술이 아니라고 해서 모른다는 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험회사에 있지만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에게 보험금 못 받는 사례, 혹은 이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해 주더라, 아니면 겨우 받았던 사례 등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 대신해서 저에게 문의 주신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중간에 자문을 얻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구하여 보험금을 알아서 챙겨주고 정확히 제때 보험금이 나가면 보험회사와 참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보험회사는 꼼수 부리고 누구는 알면 주고 누구는 모르니까 안 준다는 식의 이런 정말 갑질과 횡포는 어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네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정말 부지급하는 경우도 많고,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보험인으로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보는 유선이나 톡 아니면 카카오 플러스 등 연락 주시면은 못 받으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것이고요. 보험회사로부터 이겨서 보험금 받는 사례도 주시면은 제가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구나, 혹은 이러한 꿀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구나 등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익명은 약속대로 꼭 보호가 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보험회사가 정직하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